wish I was above the center of attention, but I'm not. I wish I didn't have to give in to the pressure. Uh-oh. I'm posting a picture.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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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양치 유튜버 아니고요. 네, 밥태경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브이로그를 준비해왔는데요. 같이 함께 보실까요? 네, 울산에 제주도 감성의 카페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요. 네, 저기서 멀리 커피를 들고 오고 있네요. 못생겼어. 네, 하품하고 있고요. 맨날 피곤해 쩔어 사는 것 같습니다. 맨날 하품을 달고 살아요. 극혐이고요. 네, 커피도 마시고, 네,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하려고 왔는데 사실 공부는 안 하죠. 공부하는 척만 하고요. 극혐이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왔으면 화장실 거울샷은 필수죠. 네, 한번 해주고요. 저 휴대폰 케이스는 제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쁘지 않아요? 저거는 아인슈페너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거품 묻히는 거 극혐. 네, 이제 다 먹고 트레이를 반납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네,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해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갖다줘요. 네, 시무룩하게 돌아오고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봤는데 비율이 엉망이더라고요. 왜 저렇게 나왔지? 원래 저런가? 네, 아무튼 첫날은 이렇게 소소하게 끝이 납니다. 네, 둘째 날이고요. 점심부터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저렇게 경직된 자세로 커피를 마시고요. 그리고 저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추라는 건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이 두 가지예요. 레몬맛, 자몽맛. 둘 다 너무 맛있어요. 사실 맨날 먹고 싶은데 살찔까봐 가끔씩 먹습니다. 가끔씩. 네, 기말 레포트 쓰러 왔는데 안 쓰고 저 휴대폰만 보고 있네요. 어휴, 극혐. 네, 이제 제가 컨셉 중이라 가지고 또 이제 레포트 쓰는 척 하려고 알 없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 쓰고 놀고 있죠? 도대체 언제 쓸까요? 갑자기 깊은 생각에 빠지다가 갑자기 또 먹고 오물오물 거리다가, 네, 또 먹습니다. 계속 먹어대네요. 근데 저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하이추. 시유에 팔 거예요, 아마 시유. 이제 쓸 레포트, 네, 레포트 적고 있네요. 네, 적고 있습니다. 다 썼나봐요. 다 썼나봐요. 다 썼으니까 고기 먹어야죠. 고기. 무조건 고기. 네, 저건 갈비살입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또 먹고 싶네요. 하루 종일 먹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두 번째 날 끝. 네,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지유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네, 택시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예. 어디야? 저 버스 정류장 쪽인데요. 아, 형 이제 거의 다 왔어. 아, 예, 알겠어요. 덥지? 아니, 안 더워요. 형 이제 금방 도착해. 정류장이라고? 예. 알겠죠? 정류장 쪽. 예. 글로 갈게. 예? 미안하네요.
그래도 바로 달려가는 중. 네, 이제 내려가지고 갔다 보면 저기 앞에 지우가 보입니다. 멋있게 하고 왔네요. 지우야, 안녕. 많이 기다렸어? 아니요, 많이 안 기다렸어. 화난 것 같은데. 네, 지우랑 스컹크 웍스라는 카페 왔고요. 너무 귀엽네요, 정말. 네, 뭐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 하고요. 네, 별거 없습니다. 마스크 좀 낄게요. 못생겼어요. 마스크 너무 잘 생겼어. 마스크 끼고 어떻게 커피 마셔? 아, 정말. 왜 저럴까요? 왜 저럴까요, 정말? 그러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왜 계속 저런 표정을 지을까요? 극혐입니다, 극혐. 네, 이렇게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네, 밥, 고기. 고기 먹어야죠. 이거 먹을 거지, 모듬 세트. 뭔가 말하고 싶은가 봐요. 야, 몇 분쯤에 끓여 먹어야 돼? 이거 몇 분쯤에 끓여 먹어야 돼? 저게 궁금했나 봐요. 이거 뭔데? 백합탕. 네, 오늘도 고기입니다. 매일 고기를 먹는 것 같네요. 정말 바람직합니다. 아, 지호가 옛날에 고깃집에서 알바를 해봤대요. 잘 굽더라고요. 네, 먹는 장면은 통편집했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저는 출근을 했는데 지우가 또 같이 일하는 동생들이랑 술 먹으러 와가지고 한 장면 찍어줬고요. 그렇게 일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날. 너무 힘들어서. 빵이야, 잠깐만. 아빠 얘기하고 있잖아. 잠깐만. 빵이 잠깐. 잠깐만.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빵이야, 기다려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힘드네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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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그리고 이거는 힘들어. 퇴근하고 네, 찍은 영상입니다. 맨날 저러고 있어요. 또 시작이네요. 병인가 봐요. 네, 극혐. 네, 맨날 저러고 있죠? 이제 편집 좀 하고 씻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편집하려고요. 왜냐면 너무 영상이 늦게 올라가는 것 같고 대부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영상 좀 빨리 올리라고.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네, 엄청 생색내네요. 사실 인트로 만드는데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안물 인트로가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인트로가 너무 길더라고요. 한 1분 정도 너무 길더라고요. 나는 이제 인트로를 엄청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서 좀 사람들이 그 인트로의 그 느낌을, 내가 전달하는 그 느낌을 잘 받았으면 하는데 제가 봤어요, 그 통계를. 제 유튜브 동영상 평균 시청 지속시간, 인트로가 너무 길어서 인트로가 차마 끝나기도 전에 영상을 끈다거나 아니면 인트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인트로만 보고 영상 다 봤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인트로를 짧게 10초 20초 하고 내용을 길게 한번 그래 해보고 인트로 좀 줄여라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아 근데 이걸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 아직.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 인트로를 봤을 테니까. 그쵸? 바보네. 네, 바보예요. 난 좀 안경이 안 어울려. 많이 안 어울려. 이제 그만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나름 편집 열심히 하죠? 늦게까지. 하지만 금세 떨어진 집중력. 네. 그러게요. 정말 가만두질 못하네요. 극혐입니다, 극혐. 구독자가 또 줄었네요. 2명 구독 취소했네. 왜 해? 하지마, 제발.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하루에도 거짓말 안 치고 하루에 한 50번 확인하거든요. 구독자 수를 볼 때마다 줄어들어 있어. 네. 오늘도 보잘것없는 제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일주일 브이로그라고 올렸는데 4-5일밖에 안 되죠. 네. 나머지 일은 정말 한 게 없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영상에 담을 게 없더라고요. 네, 다음번에는 더 많은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